올해 지금 만 66세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지 지금 1년하고 1개월 됐습니다.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일상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습니까? 제일 불편한 거는 소변이 잘안 나오니까 그게 제일 불편했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꼭 깨우고 또 자주 막 급하게 마렵고 막 이러니까 아침에 차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1시간 넘어가면 겁나요.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정체되면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어디 소변 볼 데는 없고 차는 막혀 있고 고통스럽죠. 고속버스 같은 것도 2시간 이상 타야 그 중간에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못 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생활이 조금 불규칙하거든요. 빨리 자면 11시고 12시 넘겨서 자거든요. 그리고 5시, 6시에 깨는데 잠자는 시간이 사실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깨워봐요. 한 3, 4시간에 깨워버리면 잠을 아주 선잠을 잔다는 얘기지. 그 다음날 또 모든 스케줄을 해야 되고 항상 좀 몸이 피곤한 상태. 예, 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예. 일상생활에 아주 불편한 점이에요. 예. 죽을 병은 아니지만 아주 일상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거예요. 한 약으로 버틴 게 4년? 처음에는 조금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한 2년 지나니까 별로 약효도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병원에 막 갔을 때는 소변을 편하게 뭐 배출해 주는 약이라 그러면서 뭐 하루날이라는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한 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또뭐 별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두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얼마 지나도 뭐별 계속 불편해요. 그러면 전립선 사이즈를 줄여주는 약을 주겠다고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먹었죠. 하루날도 먹고 전립선 사이즈 줄여주는 약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요. 내가 한, 그것도 상당히 오래 먹었는데, 느끼겠더라고. 이 발기력이 떨어집니다. 남자가 꼭뭐 섹스를 해서만이 아니고, 남자의 기본은 발기력 유지를 하는 것도 남자의 자신감이고, 섹스를 꼭안 한다 해도, 근데 이게 죽으면 남성성을 잃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약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거 계속 먹으면 이제 아주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우연히 내가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거기서 우연히 봤어요. 비대증 관련 뭐 이런 게 있길래 이제 유심히 봤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보니까 부작용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안전한 시술인 것 같고, 여기는 그 유로리프팅 수술을 거의 전문으로 한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한 6개월 고민했어요. 수술을 하기는 싫고, 약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결심을 하게 된 거고, 시술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13개월 됐죠? 예, 결과는 이 정도면은 만족하죠. 만족스럽죠. 예. 고속버스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약안 먹고, 또 새벽에 안 깨우고. 정상인도 새벽 5시, 6시 되면은 소변 좀 마렵잖아요. 일어날 시간이기도 하고.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렇죠. 평범해지죠. 예, 그 평범해지기까지 한 6개월 걸리더구만요. 예, 제 생각에 약으로 한 4년 버텼기 때문에 이 몸이 그 환경에 적응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아침 약을 끊고, 이제 시술 받고 나서 약을 안 먹고, 몸은 원래 이제 습관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뀌는 시간이 한그 정도 걸렸지 않겠나. 불안감은 별로 없었고요. 서비스는 뭐 충분히 만족할 만했어요. 안내도 자세히 해주시고, 그이 수술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해도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죠. 수술 끝나고, 마취 끝나고, 소변이 굉장히 마려운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방광이 꼭 터질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소변을 굉장히 많이 참으면 왜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막한 3시간 정도 참느라고 아주 그때는 그거 힘들었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주 만족이다. 계속 유지가 되겠나 하니까 원장님이 적어도 5년, 10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 가치가 있어요. 해볼 만한. 아마 대부분이 제가 겪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으로 별로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술을 하면 또 수술 부작용이 또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인 거고 잘못해버리면 유로리프트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나. 그렇죠. 네. 약으로 버티는 게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진 분들한테는 수술 가기 전에 유로리프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